네, 경남 산청 엑스포 행사장의 활용 방안을 놓고 벌써부터 후유증이 심각합니다. 방안을 세우지 못하면 자칫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할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강수 기자입니다. 지난 9월에서 10월 산청 동의 보감촌에서 열린 2013 세계 전통 의학 엑스포. 45일 동안 목표했던 170만 명을 넘어선 215만 명이 관람했습니다. 관객 동원 면에서는 성공한 셈입니다. 산청 세계 전통 의학 엑스포가 끝난 지 두 달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행사장 활용 방안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엑스포 주재관은 리모델링을 이유로 문을 걸어 잠궜습니다. 기대를 모았던 동의봉과 힐링타운은 위탁 운영자를 찾고 있습니다. 한방 목욕탕은 내방객이 적어 매매나 임대 운영자를 구하고 있습니다. 펜션 건물은 준공도 하지 않고 사용했다 군의회의 지적까지 받았습니다. 산청군은 재개장 시 입장료 징수 계획을 세웠다 현재는 한발 물러섰습니다. 민간 시설물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입장료 받고 들어온다는 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 다시 그 박물관이라든지 주재관에 대해서 그런 곳에만 부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행사장 관리가 문화관광과와 엑스포 지원단 등으로 이원화됐다는 지적에 군은 시설관리사업소를 신설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동의보험촌 관리사업소 운영됩니다. 그동안 모은 자료와 여론을 수렴해서 착실하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전국적으로 엑스포 등 대규모 행사 이후에 행사장이 세금 먹는 하마로 둔갑한 곳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산청 엑스포 행사장이 고스란히 산청 군민의 부담으로 남을지, 당초 의도대로 한방 힐링타운으로 거듭날지 기로에 서 있습니다. KNN 최광수입니다.